어떤 식품 하나만 먹는다면 많이 먹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거의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합쳐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식약처를 포함해서 각 나라의 식품안전규제기관들이 식품 첨가물의 양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SG의 경우에는 특별히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이 두 분의 토론을 지켜보신 주부 배심원단들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MSG에 대한 배심원단들의 선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SG에 대한 배심원단의 판정은 MSG 안전하다 7, 안전하지 않다 3의 결과로 MSG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물론 이 결과는 오늘 토론을 지켜보신 배심원단의 결론입니다. MSG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풀리셨습니까? 자, 다음 식품 첨가물에 대한 토론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식품들 속에 MSG 말고도 이름 모를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부패를 막고 식품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을 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식약처는 현재 599개의 첨가물을 공인했고 MSG는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첨가물을 먹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유인선 씨의 하루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인선 씨의 첫 식사는 시리얼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중간중간 바나나 우유, 탄산음료,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은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유인선 씨가 먹은 식품들의 총 열량은 1563kcal, 나트륨량은 2806mg입니다. 그렇다면 첨가물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첨가물들이 무려 50여 가지나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첨가물을 먹은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로 신경을 잘 안 쓰고 먹거든요. 뭐 불안하긴 하지만은 뭐 지금 당장 이상은 없으니까 그냥 먹거든요 저는. 우리는 식품에 든 첨가물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라면을 살펴봤습니다. MSG 무첨가 라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분 표시를 봤더니 14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채소와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든 라면들 역시 분말류를 비롯해 39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스프에 든 첨가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스프가 없는 사리라면을 살펴봤습니다.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이 들어간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살 때 생각해 막 아 이게 막 식품 첨가물이 40가지가 들어갔어 이렇게 보고 사진 않죠. 그냥 뭐 무슨 맛 라면이 맛있는데 맛있다 이건 맛없다 이거는 내 맛에 맞다. 과자나 음료수에도 식품 첨가물들은 예외 없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걸까요?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 오송에 있는 식약처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첨가물로 어느 나라든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허가된 것들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